있습니다. 주부분들도 다이어트, 네. 운동 네.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TV 지금 시청하면서도 할 수 있는 운동법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팔뚝, 허벅지, 뱃살 빼는 운동 3종 세트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팔뚝 살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팔뚝 운동을 안 알려주시고 지금 뭐 하시는가 했더니요. 요게 운동이래요.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이 펭귄 운동 있죠. 펭귄 운동. 이게 유명한 운동이에요. 이거 저도 이걸로 효과 많이 봤거든요. 자, 요거 하실 때요. 일단 팔꿈치를 구부리면 안 됩니다. 구부리지 않는 것이 포인트로 팔 라인이 진짜 예뻐져요. 요거 하면. 어디서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허벅지 운동입니다. 하체. 이 몸의 근육에 이제 반 이상이 여기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벅지에 근육을 만들어야지 살이 빠지는 체질로 변해요. 근육이 중요하군요. 그럼요. 다리를 이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의자에 살짝 걸터앉는 느낌으로 앉으세요. 하나. 아마 이렇게 허리랑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예. 하나 둘 셋 너무 천천히 세시는 거 있잖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하셔야 돼요. 이것도 3세트. 자, 마지막은 뱃살과 이별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내가 목도리 도마뱀이 된 거예요. 설정도 재밌죠. 자, 우선 머리 뒤로 손깍지를 껴주시고요. 무릎이랑 바깥으로. 바깥으로 도마뱀이 걷듯이 이렇게. 예, 자세는 웃기지만 이게 운동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짜주고. 자, 이렇게 10개씩요. 3회를 반복을 하면 출렁이는 뱃살과 안녕하실 수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렇게 홈트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운동이 되나요? 아니, 처음엔요. 굉장히 동작이 단순한 것들이기 때문에. 네. 네. 되게 힘들고요. 네, 네. 그치만 동작이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도 쉽게 따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매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운동만큼 중요한 것 하면 바로 식단이잖아요. 자, 그래서 김주원 트레이너는 뭘 드시나 하고 식단을 살펴봤는데요. 몸을 가볍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 정도 이렇게 샐러드 도시락을 드신다고 합니다. 저도 풀떼기 정말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대체 뭔가 했더니 갑자기 채소와 과일을 마구마구 으깨서 인정사정 없이 섞습니다. 이렇게 조심조심 먹는 건데? 아, 그렇게 먹으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과일을 이렇게 으깨가지고 과일을 맛이랑 같이 이렇게 배연하게 먹으면은 예, 그래서 어떻게 맛있다고요? 솔직히 맛이 막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솔직해요. 그냥 샐러드보다 훨씬 잘 들어갑니다. 자,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샐러드 비빔 먹는 거 처음이냐? 샐러드 비빔밥은 처음입니다. 예, 보기에 좀 그랬는데 과일 향이 풍부하게 느껴지니까 네. 맛도 좋고 뭐 소화도 더 잘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겠어요. 자, 이번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운동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어머나,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현주 아나운서 헬스장 네. 못 간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화장실 가야겠네요. 끝날 때마다 화장실 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투리 시간에 하는 운동이지만 네. 효과는